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홋카이도의 소라치 남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계속해가지고 이 홋카이도에서 정말 뭔가 어떤 홋카이도에서 큰일이 날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드는데요. 왜냐면은 데이터 때문에 그런 예감이 드는 겁니다. 단지 그냥 필링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지진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홋카이도 나니까. 여기 계속 지금 루모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13일 오전 5시 32분에 난 여기 소라치. 그다음 여기 이불이 계속 지진이 나죠? 이 오시마 반도까지 계속 영향을 주면서요. 히타카, 우라카와, 도카치, 쿠시로, 여기 이제 네무로가 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들의 8개 지역이죠? 오시마까지 하면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그 홋카이도의 모든 활성 단층은 다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한 군데만 과거처럼 네무로면 네무로, 쿠시면 쿠시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 전역을 건드니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마리 원전이 이 정도 여기 정도 이 정도 있거든요. 이미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이게. 이 홋카이도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실 그 혼슈 쪽에 혼슈에 이제 혼슈 섬에 사실 이 도호쿠라든지 주부, 간사이 뭐 요쪽을 사실 걱정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갑자기 또 이제 큐슈 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키나와 섬 쪽에 지진이 나니까 그쪽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다음 또 갑자기 또이 주고쿠라든지 시코쿠 섬도 그 어떤 걱정을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게 또 홋카이도 섬마저 이렇게 되면은 전역입니다. 뭐 항상 했던 얘기지만 일본 전역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 또 어제 6월 12일에는 미야기현에서도 지진이 났고요. 바로 그 후쿠시마 바로 옆에서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 삼중 수소 측정 결과를 확인 전에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결과치를 얻어내는 데까지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이 일본 정부 얘기는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삼중수소 오염수의 측정 결과를 확인 전에 방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이 도쿄전력, 이 도쿄전력에서 원전 부지 내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이걸 바닷물로 희석을 한 다음에 이 삼중수소, 그러니까 트리튬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장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 농도를 이게 자기네들이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을 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주장한 건데, 이제 확인 전에 버리겠다고 지금 방류하겠다고 그냥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결과를 기다리는 그 최소한 한 하루에서 한 반일 정도, 반나절 정도의 최대 하루 동안의 이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게그 이유예요. 지금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보관된 오염수는 70%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일본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 ALPS,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를 활용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미만으로 제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믿어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희석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물을 400배에서 500배를 부어서 희석해가지고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배출을 할 테니까 믿어달라. 지금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에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착,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한 게 뭐예요? 일본 정부에 믿음이 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오늘 얘기, 내일 얘기, 어제 얘기, 오늘 얘기 다 다르니까 말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 정부는 항상 보면은. 아, 뭐, 그, 지난, 그니까, 정부마다, 총리마다, 어떤,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한국에 정말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한 2년 뒤엔 또 총리 바뀌면은, 배째라, 뭐, 731 부대, 그, 731이라고 써 있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엄지 쫙 올리면서, 뭐, 웃는 사진이나 찍지 않나. 그러고 나서 또 총리 바뀌면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몇년 뒤에 또 총리 바뀌면 또, 배째라. 우길기 전범기, 뭐, 우리가 뭐, 뭐, 이게 무슨 전범기냐. 뭐, 오염수 방류해버려. 배째라 또 이래요. 또 오다가 또한 2년 뒤에는 또, 쓰임하생, 죄송합니다. 또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러다가 또한 2년 뒤에는 또 배째라. 이게 일본인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도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삼중수소, 30년간 삼중수소를 배출 축소 보고 했던 게이 홋카이도,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홋카이도 이그 소라치 지진 난 오늘 6월 13일. 여기 바로 이 도마리 원전. 이게 30년간 삼중수소를 배출 축소보고 했던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방사능, 그 방사성 배출에 대해서 몰래 축소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축소보고한 일본 정부를 어떻게 믿고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 걸러져가지고 희석된 법정 기준치에 맞춰서 배출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벌써 30년간 사기를 쳤는데, 전 세계에. 그리고 또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요, 지금. 측정 결과 상관없이 우선 버리겠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진짜.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게좀 쑥스러워.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게. 아, 정말. 아니, 나는 그냥 공공의 적이란 말만 하지. 저는 그냥 오죽하면 전 세계인들이 지금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악의 축. 저는 그냥 공공의 적. 그 단어만 써요. 차마 악의 축이라는 단어까지는 못 쓰겠더라고. 근데 최근에 보면 전 세계 SNS에 다 일본을 보고 악의 축이래, 악의 축.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만약에 이러다가 이거 한 1년 지나서 뭐,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올 줄 알아, 이거. 이 1년 지나서는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예상하는데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희석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우선 좀 먼저 버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고도 남을, 그러한 에이시안이자, 그러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